안녕하세요. 마루드립니다. 예, 오늘은 약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약초가 정말 몸에 다 좋은 것이냐? 잘못하면 이 약초가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초는 좀 신중하게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갖게 됐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지만 약초를 배우다 보면 수십 가지의 산에 들에 나는 약초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배우다 보면 크게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다 좋죠. 이거는 이랬어도 좋다, 저건 저랬어도 좋다, 하여튼 다 좋다의 어떤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약초가 흔히 이야기하면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리죠. 만병통 약초가 물론 그 약초마다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다그 부분적인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작게 있느냐 차이지. 그 성분 분석을 해보면 그게 약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건 전문적인 약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약초를 이렇게 인터넷상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보면 효능이라든지 이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워낙 다양한 어떤 정보가 쏟아져 나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렇게 힘든데 일반인들 약초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이해가 될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가집니다. 이거 다 좋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다 좋다면 완전 옛날 말로 하면 그냥 만병통치약이죠. 만병통치약. 5만 병에 다 넣고 다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초를 접하다 보면 저희는 사실 산삼을 배우기 시작해서 산삼 외에는 크게 이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약초 같은 경우는 산에 가면 산삼을 캐다 보면 당귀도 보고 또 높은 산에 가다 보면 자연산 오미자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또그 철에 따라서 요즘은 그것도 그나마 귀하지만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보면 능선 쪽에 그 교사리 또뭐 꼬리 교사리 또 바다에 가면 저 산에서 만지면 좋은 함초라든지 어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약초는 다 우리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또 철이 삼철이란 건 4월에서 한 10월 말이 지나면 끝이니까 산삼을 보는 그 시기가 지나면 남은 시간은 또뭐눈 가을부터는 이제 내년 봄 눈이 녹을 때까지는 산에 가서 상버섯을 또 보기도 하고. 상버섯 많이 채취하기도 했죠. 요즘은 상버섯도 워낙 재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 그 자연산 상버섯이 많이 필요하고 있다고 될 때는 정말 또 산에 가면 귀하지만은 그건 또뭐 괜찮았습니다. 그또 양도 오겠는데 요즘은 거의 전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상버섯 한번 따고 나면 새로 자라기가 시간이 10년, 20년 가까이 다시 또 이래 걸리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함은 이렇게 소멸이 되고 나면 다시 나오는 시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함은 가서 채취하고 나면 그건 그다음부터 끝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아마 상한버섯은 전부 좀 재배를 하게 되어도 거의 다가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배 종이 나오기 때문에 큰 공급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배우다 보면 제일 조심해야 될게 이것저것 허리 아픈데 뭐가 좋다
골다공증에는 뭐가 좋다? 또뭐 기침 나오는 데는 뭐가 뭐 우리 흔히 뭐 기본적으로 뭐 도라지라든지 뭐 이런 거다뭐 좋죠. 그런 일반적인 그 좋다고 보지만은 제일 몸에 좋은 약초가 잘 모르면 이 음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독이 됩니다. 독이. 그래서 정말 그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초도 아무리 몸에 좋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대도 이걸 잘못 복용을 하게 되면 그게 과다한 섭취죠. 과다한 섭취고 또그 먹는 어떤 그 횟수라든지 기간인지 이런 걸잘 알지 못하고 복용을 하게 된다면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몸을 다 망치게 됩니다. 뭐 흔히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고산지대나 만병초 좋다 해가지고 만병초 이름도 그뭐 만병에 다 좋다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예를 들때 만병초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뭐 처음에는 모르고 막 그거 가져와서 오 이거 몸에 굉장히 좋고 만병에 다 좋은 거니까 술을 담는데 막 엄청나게 진하게 담아가지고 그거 먹고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뭐저 괜찮은 분도 그 치료가 괜찮은 분도 있지만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먹어야 될 거를 뭐 몸에 좋다니까 진하게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그냥 복용을 하다가 굉장히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흔히들 우리가 약초를 배우는 분들이 무슨 전문 어떤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어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상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대중들한테 계속 또 옛날 전례로 이렇게 전해내려오던 어떤 그런 이야기 또뭐 옛날에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뭐 동요보험이라든지 이런 정도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약초를 이제 접하고 하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 그 잘못된 어떤 그런 방법을 자꾸 전해지게 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무리 좋은 약초도 그 전문가인 그런 한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잘 쉽게 하면 처방에 의한 그런 조제로 해서 약을 먹어야 그 약이 되는 거죠. 그뭐 좋다고 해서 그냥 뭐한 군데 뭐 집중해가지고 많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섭취를 하다 보면 그런 절대로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뭐 복잡한 이야기는 관두더라도 흔히 요즘 말하는 뭐그 효소라든지 또뭐 요즘 효소 같은 어떤 그런 그것을 만들어서 많이 복용을 하죠. 특히 뭐 오미자라든지 또뭐 함초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뭐 도라지도 있고 또 겨우사리라든지 뭐 당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런 것을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오래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그냥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음용수로 물 대신 마신다 생각하면 돼요. 물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물이 좋은 거기에다가 조금 성분이 좋은 거를 섞어서 먹는다. 이렇게 음용한다 생각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진하게 자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자실 때는 좀 약하게. 쉽게 하면 뭐그 음용수, 물을 대신해서 좀 좋은 성분을 섞어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기 복용을 하는데 특히 아무리 좋은 것도 장기 복용은 이건 또 몸을 독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 3개월 정도서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3개월 오미자로 뭐 숙장 효소를 물에 섞어서 음용을 했다면 뭐 다음에는 뭐 당귀로 좀 먹는다든지 또 다음에 뭐 겨우사를 먹는다든지 그다음에 함초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좀 복용 음용하는 기간을 최소한도 뭐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끊어서 종류를 좀 나눠서 이래 드시도록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말 약으로 쓰려고 그러면 꼭
한의사분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서 정상적인 어떤 처방에 의한 조제를 해서 약으로 드시고, 나머지 일반 그냥 그 몸에 응용할 수 있는 뭐 숙제는 음료수 대신에 몸을 좀 보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하면 좀 약하게 드시되, 꼭 아무리 좋다는 것도 한 3개월 정도 씩 이상은 복용을 삼가해 주시고, 좀 나눠서 또 다른 걸로 이렇게 하도록 꼭 이번 기회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너무 그 오염된 어떤 그 약초에 대한 어떤 인터넷 정보로 인해서 잘못 갈수 있는 길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대해서는 한번 그 약초가 약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 복용하고 잘못 응용을 하게 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해봤습니다. 그뭐 앞으로 좀더 주의를 가지고 드시도록 하면 몸에 좋은 약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상식을 좀 가지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